이번엔 좌선생 빅 맛집에 도착했습니다. 이곳은 저와 인연이 아주 교수인가요? 깊은 곳인데요. 고기 멸치 한라 영봉 인사수들 못 가건 일등 고결하고 정상머리. 야, 교관이? 교가 보시죠. 오늘 특별하게 제가 교복을 차려입고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거 할 때는 네네. 교복을 입고. 아이, 그게 옛날 사람 거 참.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또. 그거 보고 이거 뭐.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항상 이렇게 형부가 우리 매점에 와가지고 국수를 매 시간마다 와가지고 국수 먹은다라잉. 매 시간마다. 7교시를 했는데 하루에 7그릇을 먹고 갔다는 그런 전설의 국수. 아, 나 그 안에 딱 보는 냄새부터가. 네. 아, 이게 옛날 국수. 김치 봐봐, 김치. 이야, 이거 요즘 아, 김치 정말. 김치. 맛깔나네요. 그런 게 오랜만에 이런 김치 맛없죠, 이거? 이거 겉절이? 예, 겉절입니다. 한번 드셔보세요. 야, 이거 먹을 때는 봐봐. 아, 그렇지. 아이고, 딱 장르 봐봐. 딱 가져, 좀 컨다트. 아, 수육하고 겉절이하고 같이 먹으면 환상이죠. 아, 어디 십주강이죠? 그렇지요. 그렇지요. 아이고, 야, 이런 게 어디 십주강. 화려한 기교 대신 기본과 정성에 충실한 고기국수. 국수를 먹기 전에 이제 요 입하고 또 위까지 내려가기 전에 이걸 한번 해와줘야 돼요. 해오는 건 이 국물로 한번. 여러분들, 해와준다. 씻어준다. 아, 역시 소감스럽다. 아, 이게 뭘 번역관이 옆에 있어야 되는 느낌입니다. 아, 됐다. 잘 해가지고 있습니까? 일단은 한 입 먹어봐. 네네. 이게 일본 라멘하고 좀 약간 비교를 하지만 일본 라멘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. 원조 먹방은 말을 많이 안 하네요. 그렇죠? 먹는 데 확실히. 네. 자전거 먹고기를 사봐봐. 이리 사봐봐. 무슨 맛이야? 네. 고등학교 3년 내내 이쪽 맛도 국수를 먹었다는 거 아니라 우리 사장님한테 네. 백국순에 정중하게 아유, 네네. 그냥 절 한번 해요. 자, 엄마 너무너무 고맙고 옛날 생각하면 진짜 눈물 나는데 우리 인연이 정말 20년이 넘은 우리 인연인데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. 작전인 것 같아요, 이거. 못 먹게 하려고. 예. 네. 그 사이에 다 먹잖아요, 지금. 고마워 해야 돼, 그럼. 네. 아. 매콤한 감칠맛으로 유혹하는 비빔국수도 놓칠 수 없습니다. 야,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. 아, 근데 이게 소스가 조금 좀 독특한 것 같고. 이걸 비비다 보나냐. 야, 향기가 어차피 장맛이잖아요. 장맛. 소스 맛. 아이고 잘 먹나. 아이고 아이고. 애착해. 달끈한데요. 그렇게 달지가 않아요. 냉면 소스 같은 그런 짱 맛입니다. 쫄면 소스 같은 느낌도 나고. 와, 식감이 냉면. 무슨 거고? 아이, 유부다, 유부. 유부가 여기 들어와 있네. 살짝 고기 같은 식감이 나는 게 유부네, 유부. 아우. 커피 한 잔 값으로 즐기는 아주 깊은 맛.